계획입니다. 아니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어려워. 아니 나 진짜 엄청 안 좋아. 오리엔테이션이 어려워. 안녕하십니까. 캠퍼스 자율전공학부 학생회 정후보로 출마한 캠퍼스 자율전공학부 김형준, 부후보로 출마한 캠퍼스 자율전공학부 이창호입니다. 저희 선거운동본부 룩의 가장 큰 의미는 시선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제된 지금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널리 그리고 꼼꼼히 볼 수 있는 시야 시선이 필요합니다. 학우분들의 시선에서 학교를 바라보고 학우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학생회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캠퍼스 자율전공 과방은 인문사회관 시동 4층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방의 규모 또한 학과 규모에 비해 협소한 편입니다. 각 학생의 주전공에 따라 사용하는 건물이 학교 곳곳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학교 중심부와 거리가 먼 과방은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선거운동본부는 학교 중앙에 위치한 건물들 중 가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학생처와 협의하여 과방 이전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방의 면적은 최소 10평 이상의 공간 두 곳 혹은 20평 이상의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전공 학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자율전공 학생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준비에 관한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었던 이전 자율전공 학생의 선배들에게서도 여러 조언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탁과 오리엔테이션과 일정이 겹칠 경우 자율전공 학우분들이 하나의 오리엔테이션만 참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후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탁과 학생 자치기구와의 토의를 통해 이러한 일정상의 어려움을 최대한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내 학과 설명회를 통해 진입학과를 결정하지 못한 학우분들에게도 다양한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공모전 홍보는 SNS 학과 공지방 혹은 공식 계정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원 모집의 경우 구글폼 등의 플랫폼을 통해 수요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저희 선거운동본부는 캠퍼스 자율전공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인 다양한 과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뤄진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여러 공모전 등 대외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모임 지원에 있어 경제적 지원뿐만이 아닌 다양한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모임의 수를 늘릴 경우 사용되는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소모임 지원 내역을 확인해 본 바 소모임과 관련된 정책을 확대한다 해도 예산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소모임 확대 규모의 경우 코로나 이전처럼 5개 이상의 소모임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무차별적인 소모임 개설이 아닌 최소 인원 충족 여부와 활동 계획서를 검토 후 개설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휴학생들은 재학생들에 비해 교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지원 정책, 행사 등에 관한 정보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학생들의 경우에도 휴학하면서 생긴 공백으로 인해 학교와 관련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선거운동본부 룩은 해당 학우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희망하는 학우에 한해 교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SNS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교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사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캠퍼스 자율전공학부에서 매년 진행하는 행사나 혹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과 크루제도 중에서 지속적으로 진입학과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캠퍼스 자율전공에서도 진입학과 학우들과의 여러 교류를 도모하는 정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들 또한 발전시켜 진입학과 적응을 위한 여러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선이란 슬로건이 현 학생회와 다른 방향성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우리 캠퍼스 자율전공 학우분들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는 전율과 룩은 차별점이 없습니다. 굳이 차별점을 두자면 각자가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정책이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율의 경우 팬데믹 이후 재개된 대동제 등 여러 행사들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속과 진입 학생들의 적응 지원 역시 훌륭히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룩은 앞서 공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모임 제도 개편, 휴복학생 길라잡이 제도 등의
정책에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제한했던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의 캠퍼스는 3년 만에 아름다운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다가올 2024년 저희 선거운동 본부 룩은 다양한 과와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시선, 학교를 처음 다니기 시작해 길잡이가 필요한 학우의 시선, 더 의미 있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희망하는 학우의 시선 모두 바라보고 그 모든 시선이 저희 룩을 바라볼 수 있게끔 잘 전공 학우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